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일찍이 50대 초반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또 텃밭에서 나온 채소도 많이 챙겨 먹으면서 행복해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놀러가면 자신이 직접 기른 색색깔의 채소로 쌈밥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라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어 곁에 보호자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전과는 180도 바뀐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텃밭도 잡초로 우거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많이 챙겨 먹었는데도 뇌졸중,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채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피가 탁해진다면 말 그대로 빛 좋은 게살구이고 말짱 도루묵입니다. 피가 탁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질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 혈관이 막히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겉으로 건강하던 사람이 한 방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질환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 그럼 고기 줄이고 채소를 즐겨 먹던 제 친구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뇌졸중에 쓰러지게 된 걸까요? 채소를 많이 먹어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유 첫 번째, 라면을 좋아했다. 고기를 많이 먹지 않더라도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즐겨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면 한 봉투의 포화지방량은 하루 섭취 기준의 절반이나 되고 나트륨은 8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나는 국물 있는 라면 안 먹어. 그냥 짜장라면, 비빔면 등을 즐겨 먹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국물 있는 라면보다 비빔면 형태의 라면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유 두 번째, 크라샹을 즐겨 먹었다. 라면 외에도 제 친구가 즐겨 먹은 것은 크라샹을 비롯한 바삭바삭한 빵 종류였습니다. 제과점이나 빵집에서 팔리는 빵들 가운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혈관에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크라샹입니다. 꼭 크라샹이 아니더라도 크라샹처럼 바삭거리게 만들어서 식감이 좋은 빵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뭐 정확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음식을 바삭거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파이, 체리파이도 여기에 속할 것이고 쇼콜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종류인지 이제 아시겠죠? 채소를 즐겨 먹었지만 뜻밖의 뇌졸중에 걸린 제 친구의 식성을 추적하다가 얻은 결론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라면이 없는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라면 사랑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라면은 건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혈관성 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손이 가는 간식거리에 경계심을 높이지 않으면 뇌졸중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제 친구의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삭거려서 자꾸 손이 가게 하는 그 악마의 간식거리로부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맑은 피가 흐르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